네, 어제 새벽 갑작스런 폭우로 보성에서만 주택 수십 채와 농경지 400헥타르가 침수되는 등 전남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태풍과 함께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복구 작업이 서둘러 진행됐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물길을 막고 있는 돌을 걷어내기 위해 주민들이 팔을 걷어붙입니다. 포크레인까지 동원해보지만 돌덩이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마을로 나가는 길이 끊겨 이틀 동안 고립됐던 노인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새벽에 퍼붓어 버렸어. 그냥 토요일날 아침에 꺼져버렸어. 우리 바다가 헤진다만 끈도 없고 말도 없고. 갯벌처럼 변해버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양수기가 쉴새 없이 돌아갑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또 많은 비가 예보되자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죠. 그냥 그렇게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비가 오면 또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난 1일 새벽 갑작스러운 폭우로 주택 26채와 농경지 400헥타르가 침수된 보성에서는 하루 종일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성군은 공무원과 군인 등 90여 명을 동원해 무너진 저수지를 메우고 부지런히 빗물을 퍼올렸습니다. 지원기는 중단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급히 보수를 해서 소방차 지원 받아가지고 현재 임시 급수는 했고. 다행히 제7호 태풍 뿌라비루는 전남을 비껴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최고 80mm가 넘는 장맛비가 더 내리겠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KBC 전현우입니다.